문재인과 주사파 세력, 그리고 이해찬 세력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찬은 정치인으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찬의 복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원내대표 되기 전에 처음으로 비법률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죠.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180석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는 가장 강한, 가장 힘이 센 자리가, 심지어 원내대표보다 더센 자리가 법사위원장이었어요. 지금 사실상 당대표. 가 됐죠. 계속 사무총장 본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해찬에서 오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더 있죠. 이화영. 이화영의 동북아 경제협 압수수색 때 한층에 있는 이해찬 사무실도 압수수색. 이해찬 이사장이죠. 이해찬 측근이 쌍방울 법카로 산 오디오가 이해찬 사무실로 배송되었다. 이해찬과 이화영은 한 팀. 이화영의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이 지금 천화동인 1호에 이름을 올렸다. 정말 그 돈이 이완성 돈일까요? 가능성 없죠. 악성 정치 자금일 가능성 이제 뭐 거의 다 드러나고 있어요. 천화동인 1호 이완성, 이재명 측근 이하영과 4년 전까지 동업. 모른다고 하지만 모를 수 없습니다. 이하영 연락한 지 10년 넘었다. 사실 가능성 없죠. 이해찬계 단체에서도 2011년까지 활동. 요컨대 조국 후보를 내세워서 20년 집권을 하려고 했던 이해찬이 좌절되고 나서 마지막 남은 사람 박원순도 없고 이재명에게 갔다가 심각한 사태를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해찬의 20년 집권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어요. 저는 조국을 계속 대선 후보로 드라이브 할때 문재인 주변에 있는 주사파들 임종석이나 윤건영이라든지 이번에 윤건영이 김문수 지사랑 부딪혔죠. 이런 사람들하고 조국은 결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국은 그렇게 투철한 운동권이라고 하기도 힘들었고 앤디 계열이거든요. 백태웅의 앤디 계열 그것도 투철한 전사가 아니고요. 그냥 그 언저리에 있었다? 항상 쓸모는 있죠. 일단 외모로 많은 이제 어필이 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쓸모는 있는데 실력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에 검증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에 등장했을 때 대선으로 가는 프로젝트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감각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사히 통과만 된다면 대통령은 조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해찬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 바예요. 전대협, 민혁당, 한총련, 통합진보당까지입니다. 이 세력들은 굉장히 힘이 세고 쪽수가 많아요. 다른 건다 부족한데 쪽수가 많아서 한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대중을 장악하고 있고 이 세력들이 만만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해찬은 이 세력하고 달라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화영이나 윤호중 이런 사람들은 주사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81학번인데 주사파 세계에서는 사실은 81과 82는 큰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멀어요. 서울법대 82학번 김영한이 조직을 짤때 가장 위에 있는 조직은 82학번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나이별로. 그리고 대학도 성적순으로. 학과까지. 뭐 서울법대, 서울대 정치학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요. 그러면은 이해찬은 어디서 왔느냐. 이해찬의 독특한 면이 통역당, 인혁당, 인혁당 재건이, 민혁당 어느 한 곳에 딱 포함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을 좁혀서 말하면 김대중 사람이죠. 김대중과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한 사람. 범공산주의 세력, 심지어 북한, 중공까지도 다 아우를 정도로 상당히 지적인 학신범이다. 공작의 세계에서 보면 생계형이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니 또는 혈연 관계. 김진락 씨가 대표적으로 혈연 관계. 삼촌 김종태한테 엮인 경우죠. 북에 올라갔다 난파된 친척들, 친인척 이런 문제들 많고. 혈연 관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보영복 교수. 그렇지만 과연 그것만일까? 지하당하고 연계하고 또 별개로 한국 좌익 세계, 좌파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인 학신범입니다. 지적인 학신범들이 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과 엮였을 때 사실 가장 골치 아픈 세력이 되는 거죠. 이해찬을 이해하려면 백낙천과 김대중을 섞어 놓은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밑에 어떤 공작원이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것은 이해찬은 지나칠 정도의 학신범이다. 정치적으로는 김대중의 동료, 한국의 이 지식 세계. 에서는 백낙청, 이영희, 한완상 이런 사람들과 엮여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특히 우파 중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그리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민주화라는 것은 그냥 공산화지 민주화는 따로 필요 없었어. 그냥 먹고 살면은
충분히 또 민주화되고 그러는 거야. 중국이 먹고 사는데 민주화 됐습니까? 뭐 먹고 살아도 민주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또 그런 경로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 일에 순수하게 헌신하다가 죽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실제로 있었고요. 고문 안 되죠. 고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우익 부패도 심각했죠. 그리고 노동계에서 노동자들을 거의 종놈 취급하는 그런 사용자들 많았습니다. 그거 다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민주화가 간단한 거 아닙니다. 한국 민주화에서 그 북한의 공작이 결합돼서 이 민주화 운동이 타락한 것은 정말 나쁘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민주화에 헌신했던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표 선생이나 김지하 선생이나 유근일 선생이나 정말 훌륭하시죠. 좌익이든 우익이든 하나만 보면 안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한국 현대사가 위대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산업화 성공했다고 해서 질적으로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콩에서 민주화하는 것조차도 탄압을 해버리는데요. 그래서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또 위대한 역사고요.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위대한 역사인데 제가 이 두 개를 다 설명하면은 저보고 아직 뭐 우익으로 덜 들어와 저 우익 안 들어갈 거예요. 왜 들어갑니까? 저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발을 떼라. 북한의 악성 자금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는 김대중 씨는 안 되죠. 제가 김대중 우상을 깨뜨리자라고 얘기할 때 이승만 이래 모든 대통령이 괜찮은 분들이었다. 단 한 사람의 예외가 김대중이다.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심지어는 전라도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김대중 씨한테 투표를 한 적도 있지만 대학원 때 한국 사회에서 호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패감 이런 것들 좀 실체로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맞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공가를 따졌을 때 콩에 비해서 과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근데 2008년 서울의 한 교회 오늘의 교회였습니다. 에서 나의 이런 관점을 정리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승만의 반공과 건국, 박정희의 경제 건설과 빈곤 해결, 전두환의 민주화의 열망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 경제 운영, 노태우의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의 평화적 가교 역할, 김영삼의 경제 영역의 투명화와 반부패, 노무현의 인치 시대에서 법치 시대로의 전환, 노무현 당시 상당히 대통령의 권위가 약화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 현대사를 축복과 감동의 역사를 보는 이유다.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두원분들로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김대중, 문재인 두 사람은 너무 심하게 친북, 종북 노선을 걸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청중 중에 지금도 그 강의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 강의를 하고 이 글을 썼을 때는 2013년인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2008년에 유보했던 평가를 5년 만인 오늘 한다. 그는 공도 크지만 과는 더 큰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의 공이 더 이상 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는 공산주의와 김일성을 너무 오판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년 만에 한 번 더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문제의 가장 핵심은 김대중 우상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갈 수 없다. 5.18 성역화와 김대중 우상화가 지금 한국 사회를 너무 좀먹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들어라. 김대중 우상화와 5.18 성역화. 5.18 진상규명 다시 해야 됩니다. 190여 건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새로 규명해야 됩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김대중 납치, 여기에 엮여있는 한민통. 한민통이 정말로 민주화를 위한 조직인가요? 김일성의 명령을 받는 조직 아닌가요? 만약에 한민통을 통해서 북한이 김대중에게 공작을 했고 그렇게 동가 조직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여러분은 김대중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 이렇게 볼 것입니까? 뭔가 지금 한국 지식계는 엄청난 허위가 있습니다. 분단 이남에서는 민주화를 하고 분단 이북에 대해서는 평화로 가자. 평화로 간다는 것은 북한 독재는 용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한국 문제는 김대중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김대중을 가장 잘 팔로우 정치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해찬이죠. 그리고 이 이해찬과 생을 같이 하는 동지 윤호중, 이화영, 이제는 이재명,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죠. 백낙천.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더 심각하고 더 위험하게 보이는 면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지적으로 세련된 것. 친북 매체인 통일뉴스에서 백낙천을 청사로 부르거든요. 호가 청사예요.
백낙청은 한 개체가 아닌 전체다. 수령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문학평론가이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의 대부호 집안의 자손이죠. 아버님인가가 납북이 됐고 고은, 신경님, 유호철 뭐 내노라 하는 한국 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계의 수장이죠. 창비 그룹이죠. 박형규 목사도 있고요. 범민련 남측범. 범민련은 완전히 친북단체죠. 저는 백낙청 선생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업을 들었어요. 영산문 강독. 저는 그 수업이 가끔 요즘도 생각나요.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때 텍스트가 D.H. 로렌스였어요. D.H. 로렌스 그러면은 거의 외설에 가까운 그런 작품을 선구적으로 쓴 인물로 알려져 있죠. 저는 그분 덕분에 D.H. 로렌스의 무지개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D.H. 로렌스로 박사학위를 하바이에서 받은 사람이 범민련과 6.15 저는 어울리십니까? 왜 지금에 와서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수령 절대주의와 상당히 외설적이고 음란한 세계가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되었고 그 정점에 백낙청 교수가 있을까요? 그게 뭔가 필연성이 있을까요? 이해찬이란 인물은 김대중과 백낙청을 양쪽에 두고 따르는 팔로워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포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 두 번째가 우상숭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세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시대를 좀 평가를 해야 된다, 좋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 말할 것이 있긴 있어요. 인간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좋은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 자유의 끝은 무엇인가, 자유의 끝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오길런 박사입니다. 이 오길런 박사가 북한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북한 실보산 연락소에서 대남 공작원이 되고 나서 감정을 썼어요.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있어요. 이 아버지는 종건이를 제일 미워해요. 수재들이 다니는 제일 고등학교에 다니는데도 말이죠. 이 종건이가 누구냐면 경기 고등학교를 나오고 월북을 한 이창균의 아들이에요. 그 천은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황석영은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 라고 했지. 하지만 그가 어찌 그런 걸 알냐. 그렇지 않다면 눈에 백태가 끼었거나 일부러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인가 윤희상의 부인 이수자도 내게 북에도 2천만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망설이시죠? 라고 했었다. 살만하다는 뜻으로 칠보산 연락소 대남 공작을 하는데 실제로는 월북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대 철학과 윤노빈 교수 정룡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창균, 김중린, 블랑스 파리에서 북으로 들어온 허홍식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북에서 특히 그 부산대 윤노빈 교수는 철학과 교수였어요. 상생의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북으로 들어갔죠. 이 이창균이 아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아들이 북한에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황석영이나 윤희상은 북한에 방문했다가 돌아갈 수 있고 송두율도 방문했다가 돌아갈 수 있지만 월북을 해버린 이창균이나 오길남이나 윤노빈이나 이런 수없이 많은 남쪽 인사들은 못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 다리가 잘린 거죠. 잃어버린 딸들 오 해운교원. 이 책을 영화로 만든 것이 출국인데요. 그 출국 영화 만들 때 얼마나 방해를 받았으면 영화가 이상해요. 영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실 홍보도 하기 싫었어요. 오길남 박사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유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한국에서 완전히 상류층이 많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도 많고. 가족까지 다 끌고 들어오고 나서 그때야 내가 내 눈을 스스로 찔렀구나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좌익들을 바라볼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까지 다 데리고 북에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지는 이 책에 다 나옵니다. 잃어버린 딸들 오 해운교원. 안 읽으신 분들은 다 읽으세요. 이해찬 해고록에 이해찬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나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대남 공작원이나 생계형 간첩보다 이해찬과 같은 학신범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를 깨하고 북한에서는 태보를 깨합니까? 그게 바로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런 과정에서 남한의 자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어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은 전쟁 중에 미국한테 군사작전권도 넘겨줬지. 이게 바로 지금 70세가 된 이해찬의 수준입니다. 주사파보다 더 유치해요. 이해찬은 백낙청과 김대중의 아들이다. 그들의 진보는 순 거짓말 사기다. 북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인권과 진보를 깨하는데 북한에서는
태보와 수령 독재를 꾀한다. 거대한 사기극이죠. 김문수 전 지사의 정직함, 인테그리티 때문에 드디어 이들의 사기극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김문수 위원장을 고소하겠다 그러는데요.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해찬, 윤호중, 김대중, 백낙청, 영혼을 판 사람, 신사 참배보다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사람, 한 세대를 거기에 끌고 들어가는 사람, 통역당, 인혁당, 인혁당 재건이, 민혁당, 난민전 등등보다 더 심각한 확신에 찬 종북, 친북, 지적인 사기꾼들, 표로 그려지지 않는 수없이 많은 지적인 사기꾼들, 대학을 장악한 지적인 사기꾼들 때문에 아주 어두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수장이 이해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앞으로도 더 세질 것 같아요. 한반도 국가 정통성이 어디 있느냐. 이해찬 회고록에서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해방 후 자주적인 정부는 세울 수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 발전을 이뤘고 민주화를 통해 정통성을 얻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률이 높았다. 뭔가 지금 출구 전략을 쓰고 있죠. 이해찬의 출구 전략은 회고록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일성 수령 독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20년 집권론은 이미 깨졌고요. 이제 지적인 사기꾼들이 단죄를 받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